안녕하세요. 병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자동차 리뷰예요. 2년 동안 차를 알아보고 10년이 넘었죠. 12년 만에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꾸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가족을 위한 패밀리 세단은 도대체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식구가 좀 많다 보니 세단으로는 택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푸조 5008 SUV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정도 타면서 한 5,000km를 탔어요. 그래서 그 타는 동안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차를 선택하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는 약간은 개인 취향에 가까운 요소가 있었어요. 차를 알아보면서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는, 애들이 3명이에요. 그래서 총 5 식구가 주로 주말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친척네 가거나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될 때 가끔 이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타야 될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첫 번째로 고민했던 거는 5명, 상시 5명, 그 다음에 혹은 플러스 알파인 경우, 요게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중에 타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산차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예전에 올란도가 있었죠. 지금은 단종됐지만, 그래서 올란도라든지 아니면 뭐 카렌스라든지 뭐 요런 형태의 차들이 저한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산타페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요런 차들도 이제 그 리스트 상에 올라왔는데, 차의 전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카니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전히 크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로 줄어들었던 게 이제 피카소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차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게 없어요. 프랑스 차는 푸조, 시트로엥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없었고, 계속 고민하던 차에 시트로엥을 시승을 해봤는데 다른 걸 떠나서 조향감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쇼바도 좋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차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혔죠. 그래서 뭐 새로 나오는 C4도 보고, 뭐 C5도 보고, 그 다음에 푸조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푸조도 같은 시트로엥 계열이어서 상당히 쉐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피카소는 가족차로서는 아주 훌륭한 차긴 하는데, 솔직히 업무용으로 하기에는 차 모양이나 스타일이 너무 벤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푸조의 5008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인테리어예요. 물론 그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외형도 되게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다른 걸 떠나서 인테리어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인테리어의 기준은 운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배려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차가 푸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핸들이 일단 작고요. 작아서 모양이 되게 예뻐요.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리뷰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아지면서 실제로 계기판이나 이런 게 조금만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HUD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요즘 갈수록 많은 정보들이 뿌려지는데 그 정보를 보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전에 타던 차들이나 다음에 제가 타봤던 모든 차들은 이 핸들을 위쪽을 넘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터치 스크린도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아 가지고요, 이 안에서 바로 그냥 그 손을 뻗어서 조정이 가능한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요건 좀 타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버튼들이
제가 운전할 때 누르게 되는 거의 모든 버튼은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음악 틀었다, 그 다음에 풍량 조절이나 온도 조절하는 거, 뭐 내비게이션, 전화, 비상등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뭐 손만 뻗으면 뭐 그런 면이 인테리어에선 참 좋은 점이었고요. 기아 변속. 기아 변속은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이게 좀 꺾여 있고 그래서 이 예전에 이렇게 큰 스틱 형태로 쓰다가 이렇게 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처음엔 낯설고 이 옆쪽 버튼에 이제 엄지로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이 생각보다 신경 써서 누르게 되고 그랬는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 스틱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엄지를 이용하거나 땡길 때 이쪽 검지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바로바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뭐 전혀 불편한 것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건 개인 취향이 더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언급은 안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었어요.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5인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넓은 거고요. 7인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갈 수 있는 정도, 넉넉하진 않지만 급할 때 잠깐 이동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조금 어릴 때는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어른들도 같이 해서 7명이 타기에는 불편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5명만 탈 때는 뒷좌석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가요. 그래서 앞에 공간이 여유롭고요. 그리고 시트가 3개로 정확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타는 아이들이 서로 가운데 안 앉으려고 싸우는 일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타던 세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가 볼록 올라와 있으니까 가운데 자리가 불편하다고 안 타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편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의 공간적인 부분은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애누리 없이 여유 없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시트도 약간 버킷시처럼 이 끝쪽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밋밋한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체격이 좀 아주 큰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몸무게가 좀 나가고 엉덩이가 좀 큰 편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딱 맞는 시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조금은 딱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폭 들어가는 우리나라 차들의 그런 시트에 비해서는 처음에 앉았을 땐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편리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시간 동안 운전했을 때 피로감이나 이런 거는 훨씬 적었어요.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고요. 푸조 5008은 트림상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GT, GT라인, 그 다음에 알미르.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GT만 2.0이에요. 그래서 2.0 그 디젤 엔진이고 나머지는 1.5 디젤 엔진에 8단 변속기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시승을 해봤어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2.0을 탈까 고민을 했었는데 2.0을 타봤고 그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1.5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2.0이 힘이 좋은 건 맞아요. 제가 2.0보다 1.5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엔진이 작아요. 1.5가 물론 작겠죠. 리터가 작으니까. 근데 그 작은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디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끄러운 거거든요. 소음 문제인데 2.0보다 1.5가 훨씬 조용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체감적인 거예요. 직정해서 안 건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 훨씬 조용하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거나 그랬을 때 엔진에 대해서 엔진이 오는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슬림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5면은 디젤 같다는 느낌 안 들게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1.5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한 두 달 동안 타보면서 대단히 만족스러워요. 디젤 엔진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탑앤고가 있는데요. 스탑앤고를 켜놓고 계속 써보니까
의외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다시 시작하는 시동음도 되게 짧으면서 경쾌하고요. 멈춰 있을 때 시동이 아예 꺼져 있으니까 디젤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릴 때는 결국에는 신호정지나 이런 거로 서 있을 때거든요. 그때 엔진이 이미 꺼져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 뭐 진동이 온다 이런 것들을 느낄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오는 연비라든지 뭐 그런 베네핏들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연비예요. 1.5 엔진이라서 연비가 좋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대부분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엔진이 작으면 오히려 기름을 더 먹는다. 그 무거운 차체를 끌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제 쓰게 되니까 그래서 연비가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공인 연비는 복합 공인 연비는 16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만 했을 경우에는 뭐 20km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여행 간다고 여기서 뭐 경주 갔다가 진주 갔다가 뭐 올라오고 그랬는데 거의 연비는 뭐 22km, 23km 거기 이제 시내 구간도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정도고요. 고속도로만 갔다 오는 경우에는 27km까지도 봤어요. 한 100km를 달렸는데 연비가 27km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기름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실제로 한번 가득 채우게 되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달려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거의 1000km 가까이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연료통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 타던 소나타인 경우에는 70리터, 60몇리터 이렇게 됐었는데 얘는 57리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엔진 용량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유소를 덜 가게 되는 연비가 훌륭해서 놀라웠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경비,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경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기름값이 올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요. 얘가 방향제가 있어요. 방향제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각각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좀 있어서 기분에 따라서 저는 방향제를 바꿔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 센터페시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버튼을 눌렀을 때 가끔 렉이 걸리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핸드폰에서 연결해가지고 카플레이나 티맵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미국 차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카플레이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그 카오토인가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잘 돼서 대부분 차들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에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프랑스 차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차가 라는 생각을 했던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간을 빈틈없이 잘 써요. 차 길이를 보면 옆으로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는 투싼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인데 7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고 대부분 이제 앞쪽이 조금 공간이 여유가 좀 작은 거죠. 엔진룸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공간을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조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핸들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핸들을 가지고 회전하거나 이렇게 돌렸을 때 차가 회전할 때 오히려 더 바닥에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급히 변경해야 되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나 이럴 타이밍에 핸들 조향을 해보면 되게 믿음직스럽게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운전의 재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시도해보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건 아마 이 8단 변속기하고의 조합도 상당히 맞을 거예요. 실제로 변속 쇼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되게 깔끔하게 변속이 돼요.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와이퍼 오토 와이퍼가 있는데 이 차의 그 오토 와이퍼는 생각보다 잘 작동돼서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빔이에요. 하이빔이 자동으로 작동돼요. 그래서 그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곳에 가면 자동으로 올라왔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거나 상대편의 차가 나타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밀하게 잘 작동되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두운 공간에서도 저는 하이빔을 잘 안 켰어요. 왜냐하면 켜놨다가 끄는 걸 자꾸 까먹어서 상대편이 차가 오는데 그냥 가서 상대편이 오히려 하이빔을 막 켜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켜게 됐었는데 이 차로 바꾸고 나서는 항상 오토 모드로 되어 있고 오토 모드로 켜고 다녀요. 그러면 어두울 때 가면 제가 가끔 시골길이나 이런 때 가면 자동으로 켜져서 훨씬 시야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액세서리류들의 기능들 있죠.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다 녹여 있어요. 근데 이 기능들이 뭐 사용자가 뭐 신경 쓰거나 해서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위치 자체도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작동하고 지가 알아서 꺼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기능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버튼이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기능에 비해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쓸 일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쓸 일 없는 기능을 내놔서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운전하거나 주차하거나 그럴 때 안전벨트를 풀을 때가 있어요. 주차를 위해서 속도를 줄여서 주차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풀르면 경고음이 울리질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푸저라는 회사가 200년이 넘은 회사라고 그래요. 물론 처음에부터 자동차를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자동차를 만든 거는 벤츠랑 거의 삐까삐까한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벤츠에 비해서는 럭셔리카라는 개념은 없어요. 패밀리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통 국민차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의 차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정말로 많구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라는 것들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건 호불호가 있긴 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 습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뭐 저기하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어요. 국산차도 옵션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3,500에서 4,000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가격대에 있는 차가 벤츠나 뭐 BMW나 이런 것들처럼 6천만원, 8천만원 넘는 그런 차들과 비교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내장재나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출 기술이나 이런 거는 프랑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감이나 이런 거는 약간 아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경계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마감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패브릭이라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차는 패브릭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상위 GT로 가면 이제 그 뭐죠? 무슨 전 그 이름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 옛날 말로 세모 느낌이 나는 그런 가죽. 그런 가죽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패브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이 천이나 패브릭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 아직 판매량이 충분히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옵션으로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에서 보면 푸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시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오디오는 물론 상위 모델 오디오를 쓰면 좋아요. GT를 쓰게 되면 기본적인 오디오가 상당히 하이 퀄리티 오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GT를 고민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엔진 힘이 좀 걱정이 됐었고 또 하나는 GT에만 들어가 있는 상위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를
갖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GT를 고민을 했었는데 엔진 때문에 일단 포기를 했거든요. GT를. 그래서 이 그 GT 라인으로 내려와서 구매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스피커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워했는데 실제로 틀어놓고 봤을 때는 오디오 셋업도 훌륭한 편이에요. 예전에 운전할 때는 핸들을 거의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이 밑에만 잡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핸들이 워낙 커서 여기를 잡으면 이 팔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높이나 이런 것들이 딱 좋아서 여기 딱 손을 올릴 수 있게 돼서 그리고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여기 요 부분을 잡았을 때 그립감이 아주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아서 어느 순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의식해보면 항상 제 손은 여기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운전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항상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어백이 터졌을 때 이 상태일 때 손이나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세래요.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보다 이쪽으로 있을 때 자세히 모르겠지만 에어백이 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손이 꺾이거나 손이 부딪혀서 그 외상을 입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핸들을 이렇게 잡고 운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좋은 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콕핏 뭐 이렇게 막 끼고 막 멋있는 거 호화로운 거 좋아요. 좋고 뭐 다양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 한 3, 4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적응된 거 있으면 잘 안 바꿔요. 대신에 이제 운전 환경이 바뀌면 한 번씩 바꿔줘요. 예를 들면은 시내에서 주행할 땐 이게 편한데 고속도로 올라갈 때는 이런 RPM 게이지 뭐 속도 게이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주행 모드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차선 간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상태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연비 모드가 항상시 떠 있게 할 수 있어요. 연비 점검하는 걸. 그래서 연비 점검하는 거 보면서 운전 습관도 좀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어요. 뭐 우리 애들도 이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차 사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내에서도 운전하고 주차하고 그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목표한 대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 최적의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차를 운전한 다음부터는 다른 차에 별로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SUV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또 추가로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요거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인원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